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리얼밸류 경영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첫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우선 리얼밸류 향상을 위해 포스코그룹이 철강 탄소 중립 완성, 신모빌리티 견인,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 글로벌 식량 자원 확보라는 다섯 가지 지향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밸류는 기업 활동으로 창출되는 모든 가치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는 또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설 인프라, 농업 바이오 등 7대 핵심 사업의 균형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사주 소각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소각 규모화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